뭐야? 쟤는 없어요. 불안시대요. 가자. 아, 최고다, 최고. 햇살이 반짝이는 이른 아침. 모두 일어날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라고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알록달록 예쁜 꽃. 요즘 걱정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무서운 이웃이 나타났거든요. 기후변화로 생기는 그런 일들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말벌이 내가 잡아본 게 등검은 말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 그러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인간의 잘못.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그 리듬을 맞춰줘야 되는 그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꿀벌이랑 등 검은 말벌의 차이가 뭐예요? 아, 등이 새까매서 등 검은 말벌. 몸집을 비교해보니까 꿀벌보다 두 배 이상 크네요. 무시무시한 등 검은 말벌. 대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온 것일까요? 등 검은 말벌이 어떤 곤충이냐고 하면 이제 중국 남부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서식하는 말벌들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부산 영도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2005년 2년까지는 이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피해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2019년에 등검 말벌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년간 등검은 말벌이 입히는 피해액은 1,700억이나요? 특히 ESG 특공대가 찾은 경북 지역 피해가 심각한가 보네요.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는 유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할리우드의 안젤리나 졸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이분이 있습니다. 수년간 토종 꿀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벌 퍼포먼스를 선보인 꿀벌 연구가 안상규 씨. 다시 한번 꿀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공생의 법칙에서 20여 년 만에 꿀벌들과 교감해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 한 가지. 꿀벌은 세계 작물의 번식을 도와주는 지구에서 없어져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곤충입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 꿀벌 연구가 안상규 씨가 전하고 싶었던 한마디. 만약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공생의 법칙이 준비한 특별한 실험 카메라. 과연 등검은 말벌은 어느 색에 더 반응할까요? 박군 씨가 직접 나서서 확인해봤습니다. 위장이 될 수 있는 검은 색깔. 예, 군에서도 벌이 이제 날라오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왜 저한테 와요, 다? 뭐야? 쟤는 없어요. 와, 진짜네요. 벌들이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에 더 공격성을 보이네요. 세상에, 벌이 막 머리에 붙어서 침을 쏘고. 설마 이거 진짜 머리 아니죠? 가발이죠? 잠깐만, 막 진동해, 진동. 아, 야, 근데 왜 다 저한테만 오죠? 등검은 말벌이 검은색에 더 공격적인 이유는 곰이나 담비 같은 말벌의 천적이 어두운 색 털을 가져서 그렇다네요. 그래서 산에 갈 땐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하는 거군요. 오, 안 온다. 진짜 안 온다. 갑시다. 아, 우주 어디 기환하는 거 안 갔나? 그치, 그 우주인 것 같습니다. 화성에 떨어지는 느낌으로.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ESG 특공대 세 남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양봉장 주위에 그 벌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벌들이 다 와서 얘네들 한 마리씩만 집어가봐도 벌 한 통은 금방 없어지겠다. 그 나무를 봤을 때 이거는 위치상 크레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위치고 또 경사가 심해서 또 사다리를 놓을 수 없는 위치고 그 스파이크를 또 신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안전줄만 하나 걸고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가질 거죠. 습기 있어가지고 형님 나무 많이 미끄럽겠는데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야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한 행위라니까. 김병만 씨 정말 잘하시네. 에? 아, 대단하시네. 에? 아. 크레인도 사다리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미끄러운 나무를 단숨에 타는 병만 씨. 현장에서 직접 보는 사람들도 믿기지 않습니다. 잠깐만. 나오는데요? 잠깐만. 이때 대장을 향해 매섭게 달려드는 등검은 말벌 한 마리. 예, 이거 빨리 털어야 돼요. 오, 정말이다. 경계 벌의 신호를 받은 다른 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 나온다. 와, 진짜 나온다 지금. 오, 갑자기 생각이다. 네? 페로몬 냄새를 맡고 온 공격 벌들에게 순식간에 포위된 대장. 너무 많이 달라. 지금 녀석들의 눈에는 병만 씨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와, 아, 너무 많이 달라지는데. 조심하십시오, 형님. 망으로 벌 잡아. 벌 잡아버려. 아, 저 혼자 저 힘든데. 오, 장난. 30분 동안 계속 나무를 타다니 대단하다 우리 병만 대장. 근데 안 부러지는가 가지가 힘들긴 해서 버티고 있는데 손이 닿을 수 있는 길이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거를 해서 담을 수 있는 길이가 아니어서 적장님 판단하실 겁니다. 위에서 그리고 또 나무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잖아요.
그 썩은 가지 밟아서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 나무를 잘라서 빨리 망에 담는 거. 그러고 그래서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터. 오케이. 이제 쓸을 내지 톱으로. 아, 미끄러, 미끄러. 다시 너무 미끄러. 아, 세겠다. 여기. 아, 떨어, 떨어, 떨어진다. 여기. 떨어, 떨어, 떨어진다. 잘랐어, 잘랐어. 아니, 잡으려고. 아, 저 혼자 더 힘든데. 와, 살았다. 조심. 와, 살았다. 오, 벌집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오,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요. 없네 벌이. 예. 없어요. 없네 벌이. 예. 저는 왜 벌이 없지? 벌이 없노 봐. 벌이 없노. 어이?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 떨어지잖아요. 걔하고 뭐 사수하려고 넣었는데. 잡았어요. 조심. 완전 막 벌이 한 마리도 없더라고. 뒤에서 헌터 보니 요거는 껍데기라고. 나는 모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말버텅 보고 그걸 내가 지금. 정남 씨 그래도 수고했어요. 제 올라, 제 올라 올게. 대기. 와, 대단하다, 대단해. 뒤에 나무 있다, 나무 밟아. 어이씨, 나이스. 나이스. 요, 그대로 내려주십시오. 잠깐만. 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와. 행님 넣으시죠. 여기 넣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와. 이제 제가 잡고 있을게요. 내려갑니다. 저세 조심. 내려갑니다. 저세 조심. 잡고님, 잡으세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잡았어요. 높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람이나 떨어집니다. 조심해요. 가람이나. 괜찮다. 괜찮다. 와, 조심하다. 야. 최고다, 최고. 오케이, 오케이. 야. 최고다, 최고. 파이팅. 야! 최고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최고다, 최고! 가자! 아, 진짜! 가자! 오, 땀 나이다.
근데 이번에 저 멀리 가자. 네. 그래 이거 벌집. 어마무시했던 첫 번째 벌집 무사히 제거 성공. 와 벗어 돼요? 어 벗어도 될 것 같은데 벌 없어 지금. 와땀 터져. 이거 좀 이것부터 벗어야 돼. 내가 나무 탄 산에 갔노. 나무 탔잖아 밑에서 받아줘가지고. 근데 첫 호흡인데 아주 잘 맞아. 중간 지점에 딱 참 잘했어요. 칭찬 별 다섯 개. 쾅쾅쾅쾅쾅.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병만 씨 한 마디만 할게요. 멋지다 멋지다 ESG. 내가 보고 싶은 게 이거잖아. 아 이거는 대화세 베어 그릴스도 이렇게 입으라 못합니다. 야 이거 명언이 진짜 진짜. 야 알바라 알. 이게 집이 내가 봤을 때는 7층에서 10층까지 된다. 여왕벌 안 넣어놔 이쯤 되면 나와줘야 되는데. 저도 교육 받았는데 여왕벌이 딱 위험을 감지한가 동시에.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다가 더 깊숙한 데로 숨는데요. 그래? 여왕벌이 그래서 절대 밖으로 안 나오는데요. 여왕벌 잡으면 안 오거든요. 그럼 거기다 다시 벌지? 앉아요, 절대로. 왜 해보려고? 성충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얀 막을 씌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충이 돼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일단 요거는 폐기한다는 거죠. 아, 폐기하는 거 이거? 이야.